안녕하세요. 드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7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롤리 윙클라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영상입니다. 롤리 윙클라가 게시한 영상 게시물의 캡션에 따르면 영상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2일전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입니다. 롤리 윙클라의 우측에 커피를 들고 있는 인물은 베이더 부다이입니다. 베이더 부다이는 카멜크루의 수장으로서 옥시전짐의 소유주입니다. 롤리 윙클라나 빅 라미, 브랜든 커리 같은 올림피아 탑레벨의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롤리 윙클라의 좌측에 위치한 배낭을 메고 있는 남자는 롤리 윙클라와 6년째 함께하고 있는 카멜 크루의 아마드 아스카라는 트레이너입니다. 롤리는 영상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던 본인의 영상 속 모습이 2018년 아놀드 클래식 우승 이후에 최고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숀로든과 피리스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던 롤리 윙클라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강력한 우승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순위는 5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특포인은 롤리 윙클라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롤리 윙클라의 모습은 본인의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영상은 롤리 윙클라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당시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수분을 가득 머금은 근육으로 인해서 근육의 갈라짐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롤리 윙클라가 올림피아 2일전이라고 올린 영상 속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D-Day에 벌어지는 롤리 윙클라의 컨디셔닝 난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피아 이전에 열린 거대한 규모의 엑스포는 롤리 윙클라 같은 인기 많은 선수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팬들이 있어야 선수가 있는 것이지만 롤리 윙클라는 이 수많은 줄들을 감당해야 되는 피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혹은 시합 전에 오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그 메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보디빌딩 팬들은 롤리 윙클라가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고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던 롤리 윙클라가 시합 2일 전까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빅 라미가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카멜 크루를 떠난 뒤에 롤리 윙클라는 현재까지도 카멜 크루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선수 중의 한 명입니다. 카멜 크루를 대표하는 선수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같은 팀 소속인 브랜든 커리에게 1위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카멜 크루 옥시전 짐의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디빌더가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루 3번의 운동과 낮잠, 식사, 취침 4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이러한 컨디션 난조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진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롤리 윙클라의 D-Day 증후군은 과연 어디에서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